안녕하세요, 다먹입니다. 오늘은요, 미고랭 라면을 준비해봤어요. 핫스파이시 맛이어서 조금 매콤할 것 같고요. 계란 후라이 2개 올렸고, 김치도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콜라부터 한 모금 할게요. 처음에는 계란 없이 면만 먹어볼게요. 핫스파이시 맛인데 매운맛은 거의 잘안 느껴지고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약간 굴소스의 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 매운맛은 살짝 있는 것 같고 약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계란 후라이랑은 잘 어울리네요. 끓일 때 보니까 스프 종류만 다섯 가지가 되더라고요. 신기했습니다. 이 라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달짝지근한 볶음 라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.
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봐요. 안녕.